유전자는 이제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유전자 자체가 글자요. 또 유전자 자체가 글자이기 때문에 또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뜻이 변하면 유전자도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 글자도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그러한가? 그래서 우리가 조건 반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종을 땡치면 개의 유전자는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 여러분 유전자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웃는다는 것, 노래 부른다는 것이 참 좋아요. 왜? 우리가 평소에 기쁠 때 노래를 부르잖아. 기쁠 때 박수를 치잖아요. 웃어울 때 이제 박수를 치고 그런데 왜 웃을 때 노래할 때 박수를 쳐요? 기뻐지기 때문에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뻐지냐? 왜 웃으면 기뻐지냐? 그렇죠? 그 웃으면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쁘니까 웃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쭉 살아왔기 때문에 희한하게 안 기뻐도 웃으면 조건 반사가 생기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잠시 속아. 아시겠죠? 아, 웃네? 기쁜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엔돌핀 유전자가 우리가 뭘 하고 있었어? 빨리 켜져야지. 이래서 조건 반사.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웃고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 적어도 따라서 박수를 치고 그러면 내가 내 유전자가 켜질 기분이 아니래도 내가 일단 내 유전자를 켜자라고 선택을 하고 노래할 기분이 아니래도 웃을 기분이 뭐예요? 아니래도 내가 그것을 나는 내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 유전자의 무엇을 일으켜야 돼? 조건 반사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 도저히 아니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도저히 웃을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자 웃자 해서 하고 나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 왜? 엔돌핀이 생산이 됐어. 왜? 유전자가 켜졌어. 어떻게? 기쁘지도 않은데 왜 켜졌어? 조건 반사라고요, 그게. 그런 걸 조건 반사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 반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아주 다부지게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이 선택을 민기적거리면 맨날 유전자도 민기적거리다가 볼일 잡아.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 이제는 항암 치료도 못하게 생겼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다부지게,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 뜻이 유전자를 지배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유전자도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는 물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이동을 해서 위치가 달라졌다. 위치가 바뀌었다. 너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위치가 바뀌었어? 에너지가 작용했단 말입니다. 이상구가 이거를 여기다 힘을 가해가지고 위치를 이동시켰으니까. 그 물질은 에너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힘을 안 가하고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게 녹아버려. 그렇죠? 자, 물이라는 물질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끓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어버려? 수증기가 돼. 모든 물질은 에너지에 따라서 상태가 변해요. 꽁꽁 얼었던 얼음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네, 액체가 돼버려.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 물질들은 다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충전이 돼 있으면 이 보이지 않는 전파 신호에 반응해요,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파수에 맞는 신호가 오면 다른 사람 전화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전화기만 어떻게 노래를 불러.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전자파 신호도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세포,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도 물질이에요. 뭐라고 부르는 물질이다? 핵산. 핵산. 이 핵산을 미국말 하면 DNA라고 부른다. DNA 말고 또 RNA라는 핵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물질을 조정하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에너지겠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전기요. 전기 또는 전자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유전자. 우리의 유전자는 핵산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 유전자라는 물질은 무엇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에너지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화학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는 항상 뭐가 통하고 있어?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안 흐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자,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도 결국은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기, 우리의 몸을 흐르는
이 전기 혹은 전류, 전류라는 말은 전기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생체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전류가 흐르는 이런 전자 기계에서부터는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와요. 아, 그렇죠. 자, 전류가 흐르는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전자파가 나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체 전류가 흐를 때 우리 몸은 생체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생체 전자파. 그래서 생체 전류로부터 생체 전자파가 발생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가 전자파 탐지기를 갖다 대면 뭐예요?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 뭐 합니까? 체온 탁 측정하잖아요. 그게 왜 측정이 돼요? 우리 몸에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돼. 그래서 온도 체온 측정기 자체가 전자파 탐지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체온이라는 열도 에너지 아닙니까? 그 열도 본래 본질은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히 하게 이해를 하면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전자파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전자파의 자파 그러면 파는 이렇게 생겼어요. 파 이게 파도처럼 파. 모든 에너지는 파로 이동합니다. 자,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꽉! 하고 폭발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창 다 깨집니다. 왜 그래요? 그 소리 에너지가 음파라는 파로 공기를 하고서 공기 밀치니까 예 유리창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 음파, 이런 모든 파동은 이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걸 파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wavelength. 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 파동보다 어떻게 돼요? 빨라요. 예. 그리고 빠르면서 꼭 같은 시간 안에 이쪽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5번밖에 파도를 안 쳤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 시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 이런 거를 주파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파동은 뭐가 뭘로 돼 있어요? 파장과 주파수로 각각 다른 파동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면 예.
아까처럼 예! 그때는 고막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아시겠죠? 왜냐면 그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강해. 그래서 이 고막이 빡 빨리 진동하니까 막 어떤 분 귀를 막으시더라고. 그렇죠? 그 나중에 소리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고막이 찢어져요. 고막이 찢어져.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 고막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고막으로 치면 너무 에너지가 높으면 유전자 손상돼 버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인데 가장 좋은 우리 생체에 우리 유전자에 가장 좋은 주파수가 있느냐 하면 일정 주파수 한도를 초월하면 에너지가 너무 높은 주파수면 결국 유전자에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요거는 웨이브랭스, 이거는 파장입니다. 파장이 얼마나 기냐. 여기 밑에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냐. 이제, 그런 이제 주파수. 그, 요거는, 그래서, 엑스레이는, 여러분, 엑스레이 많이 쪼이면 유전자가 변질되게 안 되게. 변질됩니다. 왜 그럴까? 에너지가 너무 세요. 너무 세. 너무 세다는 것은 결국 주파수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여기 엑스레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엑스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울트라바이올렛. 이거는 자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visible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안 나오네. visible. visible 이란 말은 보이는 이 말입니다. 보이는 광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가시광선. 그래서 이 가시광선보다 더 주파수가 빠른 것이 자외선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시광선을 또 착 분석해보면, 가시광선 중에 주파수가 제일,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전자파는 무슨 색을 나타내? 색을 나타내니까 보이죠.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내는 이 색깔이 가장 가시광선 중에서는 주파수가 빨라. 주파수가 빠르다는 말은 에너지가 더 세.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내는 가시광선은 주파수가 제일 느리면서 에너지는 제일 뭐예요? 약해. 요즘은 뭐 다 우리가 디지털로 사진 찍지만은 옛날에는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필름으로 찍을 때 이제 그거를 인화지, 그걸 이제 사진을 현상해야 돼. 현상할 때 캄캄할 때 눈이 안 보이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불이라도 켜놓고 해야지. 무슨 불 켜고 했어요. 사진 현상실에 빨간 불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필름에 영향을 잘 안 미쳐.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 불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이제 보라색, 보라색보다 더 주파수가 빨라지면 자외선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눈에 뭐예요? 안 보여요. X광선도
분명히 쪼여서 내 유전자가 지금 손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 재는 것도, 체온 재는 것은 이제 열을 재는 건데, 열도 결국은, 결국은 뭐냐면, 열도 전자파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자파가 생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도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기가 안 흐르면 열이 나게 안 나게? 안 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싸늘하게 식더라. 그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전자파가 더 이상 안 흘러. 그러면 열도 없어져. 그 따뜻한,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죠. 죽어버리면 전자파가 탁 중단되면 싹 식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열은 이 가시광선 빨간색 밑에보다 낮은 주파수인데, 그렇게 돼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빨간색, 열을 내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인프라레드, 즉, 우리말 하면 무슨 색? 적외선. 자, 적외선이란 말은 적은 빨간색이다, 이 말입니다. 빨간색의 한계를 넘어간 빨간색 밖에 간 색깔이 선이다.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은 뭐요? 자자가 보라색 아닙니까? 보라색 이상으로 가는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적외선은 열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생체 전자파가 흐르면서 이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란 것은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탁 감지기를 갖다 대면, 그러니까 체온이 높은 사람은 열이 더 뭐예요? 높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주파수가 더 센, 에너지가 더 센 그 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으로는 가시광선밖에 안 보여. 빨주노초파남보까지 안 보이는데 이제 기계를 만들어서 적외선 감지기를 넣어 가지고 망원경을 만들면 언제도 보여요. 밤에도 보여. 열을 내는 모든 것이 보여. 그래서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밤중에. 그렇잖아. 그래서 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생체 전류가 흐른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생체 전류가 미치는데 다른 전자파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전류보다는 다 에너지가 세요. 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또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것이 X광선. 이런 것들은 유전자가 막 깨져버려요. 이런 거 받으면. 그래서 방사선 자꾸 받으면 어떻게? 유전자가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검사 받느라고 CT 스캔이란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건 CT 스캔 하면 이 X광선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막, 3개월에 한 번, 너무 자주.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받고 나도 멀쩡하죠? 멀쩡하지만, 안에 유전자들은 다 뭐예요? 조금씩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가 그런 강력한 에너지 손상을 입으면서 동시에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 가장 우리 유전자에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전자파에는 파동에는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물 그래서 그 파동을 우리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그래. 그래서 파도를 우리 말로 하면 물결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새록새록 자고 있을 때 그 고운 무슨 결? 숨결, 소리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쁜 결은 무슨 결이라 그래요? 성난 물결 그렇잖아. 성난 물결. 네. 그래서 참 좋은 물결은 네? 좋은 물결은 이런 물결이죠. 네. 편안한 물결. 성난 물결은 어떻게 해야 돼? 와 이런 거지. 이런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결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결이 제일 좋은 결일 때, 가장 부드러운 생체 전자파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잘 회복되고 잘 켜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이렇게 좋은 생체 전자파가 되느냐 하면 참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이야, 그렇게 돼 있구나. 무엇을 배우고 있는 동안? 진리. 아, 그렇게 돼 있었구나. 아, 놀랍다. 감동받고 있을 때, 그 진리의 속에 들어있는 힘이 들어가면, 이 생체 전자파가 여러분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 버려. 그래서 그 부드러운 파를 우리가 알파파라고 불러요.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항상 알파파로 유지가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잘 켜지고 잘 회복이 돼. 손상돼서 변질됐던 유전자도. 알파파. 자, 그래서 진리를 내가 배워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감동받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뇌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는데 그 뇌파가 무슨 파가 될 때? 알파파. 알파파가 되면 모든 유전자는 알파파일 때 가장 작동을 잘하고 잘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엑스레이나 자외선 같은 게 팍 들어가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그래서 손상이 온단 말이에요. 손상,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름철에 너무 센 햇볕, 자외선이 너무 강한 걸 받으면 무슨 암 생겨? 피부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는 결국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면
유전자가 회복돼.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알파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야 돼? 진리를 배워야 돼. 크, 그렇구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생기라 이 말이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야. 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 세상에. 자, 이게 과학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소리 들어보니까 네, 스트레칭 시간에 소리가 더 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아주 이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심호흡을 착 시작하면요, 여러분 뇌파가 베타, 알파파가 쫙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뉴 스타트는 뭐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거다?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병은,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 알파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또 알파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를 느끼는 거예요?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크, 감사하다. 그럴 때 알파파로 쫙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거 보기를 원하잖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 보러 가려고, 그래서 아름다운 속초 설악산으로 와보려고 주말마다 고속도로가 꽉꽉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뭐, 한 두세 시간밖에 못 보고 또 서울로 가도 그게 좋은 거야. 왜? 그 속초로 와서 설악산으로 와서 바닷가로 가서 와 할 때 알파파가 돼. 그러면 몸 컨디션이 어떻게 싹 좋아진? 왜 몸 컨디션 좋아져?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니까.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한다는 말은 그 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들이 아주 조화롭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기름값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 관광. 관광,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아죠? 무엇을 본다? 빛을 본다. 생기를 빛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이 세상의 빛이로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기다. 그래서 내 꺼져가는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
망가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기. 그러니까 그 생기, 기는 에너지죠. 그래서 광, 빛은 모든 에너지를 빛이라고.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빛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병원에 가서 엑스광선이라는 빛만 받네. 그래서 유전자 다 망가뜨려 놓고 암세포 죽인다. 그러니까 암세포 죽지요. 암세포 죽이는 그 독한 빛이 정상세포 안 죽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세포 유전자들까지 다 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치료로는 절대 치유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결국은 그런 치료로 나오는 통계는 생존율이라는 통계밖에 없다. 여러분, 딱, 이 생각을 딱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돼. 이 생각을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 스타트 와가지고 스트레스 막 왕창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어느 쪽으로 갈까? 근데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 참 안쓰럽고 답답하고, 아, 이게 탁 트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길로 가서 내가, 모든 내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야지? 알파파로 나는 만들 거야. 이제 이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알파파는 언제 생긴다고? 진실을 깨달을 때. 선을 알 때.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알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뭐를 변화시켜요?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생기라는 에너지, 어느 무엇 속에 있는? 진리 속에 있는, 진 속에 있는. 선 속에 있는, 미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을 내가 알게 되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스위스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전 국민이 다 군인들이에요. 거기는 군대라는 게 따로 없어. 그 국민들이 계속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딱 둘러싸여 있대. 그런데 맨날 이 스위스를 탐내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는 전 국민이 무장을 하고 전 국민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스위스는 그 아름다운 알프스산 있잖아. 그 산 곳곳에 군대 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국민들이 거기 와서, 막 우리 말로 하면 예비군이지. 그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예비군 훈련을 자주 받아요. 근데 그 예비군 훈련장이 아주 시설이 좋아. 그리고 산 깊이 있고, 그래가지고 경치도 좋고, 거기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 했다고. 아시겠죠? 이제 그 스위스 사람들은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한 100명 와서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되고 막 그러니까 감동받고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60대 후반으로 생긴 한 노인이 표정이 너무 밝고 네, 평화로워 보여. 저 어떠니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어떠니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대.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시계 수리공들이 그 쓰는 여기 눈에 탁 끼고 그러면 이게 확대경이야. 그 돋보기지 강력하고 아주 그 정확한 돋보기야. 그게 싸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이건데 이거를 너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가 스위스 왔으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뭐 하는데? 스위스는 산에 들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알프스 곳곳에 목장들이 있고 소들이 많아서 방목을 시켜. 근데 이제 온 그 알프스 산에 소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소똥이 좋은 거름이 돼 가지고 그 들꽃들이 참 많이 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들꽃을 봐라. 내가 항상 사용하던 거. 그 너는 어떻고? 나는 또 하나 구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들고요. 쨍한 들꽃들 있죠. 들었다 보니까 황홀한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또 있어. 그래서 제가 한때 완전히 이 카메라에 미쳤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황홀하고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렌즈도 그런 렌즈가 있더라. 카메라 렌즈도 마크로 렌즈라고. 이제 갈아 껴야 돼. 이거 착 대보면 확 됐어 보여. 요즘은 참 핸드폰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렌즈도 별로 필요 없더라고. 그냥 이래 버리면 그냥 아 그래서 그 꽃을 보면요 와 유전자가 막 그 알파파 되는데 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스위스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천주교의 그, 성인들 중에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형식을, 어떻게, 형식을 반대하고, 기독교의 정수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형식도 별 중요하지 않아. 왜? 사랑이란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극치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는 거야. 성 프란시스코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성 프란시스코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 프란시스코가 걸어가면 새들이 와서 어떻게 내 어깨에 안고 왜
이 성 프란시스코 몸에서 나오는 생체 전자파가 새들이 느끼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그 사람 분위기가 영 나쁘더라. 말 한마디 안 해보고도 뭐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또 뭐, 여러분, 동물들, 개도 잘 합니다. 말 한마디 안 건네보고, 개들은 또, 생체 전자파가 나쁜 사람, 이 나쁜 파를 베타파라 그래요. 이 베타파가 나오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개들도, 그리고, 그렇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보세요. 그래서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는, 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 이 집에 이런 개가 있구나. 아, 이쁘다. 이러면 개들도 알아요. 아, 이 손님은 나 같은 개를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전자파가 다 나가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그냥 뭐 표정 뭐 이 말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전자파로.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턱 앉으면 걔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고 그래. 자기를 좀 쓰다듬어 달라고. 그런데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초대들 받아서 갔는데, 개를 보니까 영 싫은데, 그 집 주인이 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척 하려고, 어머, 이쁘다! 그럼 개가 뭐라 그래요? 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애기들도 다 알잖아요. 애기들도. 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깍꿍 그럼 애기가 이 사람은 안 무섭다 알아요. 그런데 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러 좋아하는 척하려고 깍꿍 그럼 그래서 개들하고도 다 이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강아지라도 여러분 이 화초도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껏 하면. 내 몸에서 좋은 알파파가 나가가지고 그 알파파가 얘들 유전자도 좋게 만든다고. 박수. 네. 그래서 꽃이 더 잘 피어요. 네. 그렇죠. 네. 아이고 뭐 귀찮아 죽겠네 이거. 이거 누구 줘버릴까? 맨날 하루에 두 번씩 물 줘야 되고, 벌써 신경 써야 되고. 이러면, 나쁜 전자파가 나가지고, 이 꽃 유전자들이 다. 그래서 빨리 죽어버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좋은 알파파로 많이 사랑을 주시라 이거야. 네. 네. 병이 여러분 뭐 어떤 뭐 무슨 병은 이거를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야. 유전자는 사랑 먹고 살아. 알파파 먹고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알파파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이렇게 봐도 보세요. 이게 이제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베타파야. 네, 어떻게 생겼어요? 까칠하게 생겼잖아, 꼭꼭 찌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유지하면 이런 파니까 내 유전자가 손상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진선미 사랑을 생각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기 왔다 간 그 젊은 29살 난 그 처녀 작가 제가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바쁘지만은 와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 그 책은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매번 오시는 분들한테 보급해 드려야 돼요. 아, 정말 감동적으로 책 썼어요. 그래서 정말 29살밖에 안 된 되게 29, 30, 31 이때 다 자살한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인생 승리를 했어. 드디어 새로운 경지를 찾을 거야.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을 낸다, 누구를 미워한다, 화를 낸다, 그러면 그냥 내 생체 전자파가 이렇게 까칠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내 생체 전자파가 어떤 생체 전자파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상태가 변하니까.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힘이야, 힘. 그래서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힘이지. 그래서 그 살리는 힘을 생기라고 부른대. 자, 그래서 생기라는 힘,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힘이 들어오면 나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바뀌어. 자, 그런데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감마파라는 게 있어요. 감마파. 감마파는 진짜 미친 파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은 있잖아요. 그렇죠? 감마파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 뇌파가 감마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성을 잃어버려.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가 되면서 아파트 20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것은 내 뇌파를 뭔가가 들어와서 감마파로 만들어버리면 위험합니다. 내가 자살도 막. 그런 걸 무슨 선택이라 불려요, 요즘 말로? 극단적 선택. 근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가? 나중에 후회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즉 유전자와 그리고 마음은 결국은 진선미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강력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 상태가 결정된단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유전자는 나의 뭐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선택에 따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아, 모든 것을 용서하자, 사랑하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담 중에. 박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 안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미우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으로는 안 돼.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돼? 무조건적 사랑.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나는 사랑하.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초인간적 사랑. 초인간적 사랑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이 초인간적 사랑이지. 그러면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인간적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그걸 어떻게 내 마음속에 초인간적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 과연 들어오긴 올까요? 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암세포 생긴 줄도 뭐예요? 몰라. 김정은이 몸에도 생겨, 암세포가 맨날. 그런데 초인간적 사랑은 김정은이 몸에도 들어가서 T세포를 끌고 가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게 사랑이지, 초인간적 사랑. 그런 사랑이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일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속에 초인간적, 무조건적 사랑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왜냐하면 나는 내 몸에 생긴, 어디에 생긴 줄도 모르는 암세포를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창조주의 초인간적 사랑은 생기로서 들어와서 유전자를 켜주고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암세포에 접근을 하게 되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촥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꽉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초인간적 생기 사랑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일도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의 그 증오심과 분노를 녹여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도록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제가 그런 거를 제 자신이 이미 다 해본 사람이야. 아, 그게 돼. 아, 그
그놈의 새끼가 용서가 돼. 이게 놀라워. 야, 이런 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진선미 초인간적 사랑, 금속근적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그 힘,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야 될까? 그것을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에너지. 생체 전자파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자파 에너지는 그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지배해요. 그래서 자, 물질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하지만, 이 전기 에너지, 곧 물질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구나? 양적 에너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영적 에너지가 진선미 에너지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초인간적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여러분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거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생기니까. 생기는 죽은 것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게 한다고.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초인간적 차원에서 영적 에너지로 이룰 수 있는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이상구 박사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구라를 치고 하는 것도 이런 모든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초인간적인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기뻐할수록 진선미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무조건적 사랑에 더 많은 감동을 받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이 빨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야, 화이팅! 화이팅! 야. 와, 뭐가 있구나? 생기가 있다! 화이팅!